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칫솔은 얼마 주기로 바꿔줘야 가장 좋을지 친절한 의학사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목수가 연장탓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충치와 치주 질환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올바르게 칫솔질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딱 맞는 칫솔을 고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치아와 잇몸에 맞는 칫솔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칫솔 교체 주기입니다. 이때 인디케이터 칫솔모가 칫솔 교체 주기를 정확하게 알려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약국을 경영하면서 약국에 진열된 칫솔을 보면 종류도 여러 가지고 기능성도 각양각색이어서 무엇이 좋은지 몰라 대충 고르게 되는데, 칫솔을 아무거나 사용하게 되면 잇몸이 손상되고 충치와 치주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 치아와 잇몸에 딱 맞는 좋은 칫솔 고르는 기준 첫 번째는 칫솔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보면 칫솔을 선택할 때 가격과 디자인을 먼저 보시는데, 건강한 치아를 가진 사람은 일반 칫솔모를 사용하시면 되고, 잇몸이 예민하고 치주질환 환자나 노인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민감해서 쉽게 출혈이 있다면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는 잇몸에는 좋지만 세정력이 약해 칫솔질을 약 5분 정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칫솔모가 빨리 마모되는 단점이 있으니 칫솔 교체 주기도 2개월마다 해야 합니다. 치아가 벌어져 있거나 치태가 많고 흡연자들은 강한 칫솔모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강한 칫솔모는 플라그가 잘 제거되지만 치아가 마모되거나 잇몸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치태가 많은 사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모와 강한 칫솔모 두 가지 다 사용하실 때는 세게 양치질하면 잇몸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부드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칫솔 고르는 기준 두 번째는 칫솔 머리 부분, 칫솔 헤드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한데, 칫솔 헤드가 크면 구석구석 잇몸과 어금니 사이 좁은 곳을 닦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태를 최대한 제거하려면 칫솔 헤드가 작은 것으로 촘촘히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칫솔 고르는 기준 세 번째는 칫솔 교체 주기가 3개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사용해서 칫솔모가 휘어지고 벌어져 있으면 거울을 보고 칫솔질을 하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칫솔질을 하게 됩니다. 칫솔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3개월을 훨씬 넘을 때까지 칫솔을 사용하는데, 오래 사용하게 되면 칫솔모가 마모돼서 효율적인 칫솔질이 안 되고 치태 제거가 제대로 안 되며 휘어지고 벌어진 칫솔모는 잇몸을 손상시켜 상처를 유발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서 감염의 원인이 되니 칫솔모를 빨리 교체해야 하고, 벌어지거나 낡지 않아도 3개월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칫솔모 교체는 3개월이 좋습니다. 가격적 부담 때문에 전동 칫솔의 칫솔모 교체를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으니 일반 칫솔로 자주 바꾸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칫솔에 습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칫솔은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칫솔 보관 환경 또한 좋지 않다면 칫솔 교체 시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3개월이 넘은 칫솔은 새 칫솔보다 플라그 제거 능력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교체 주기를 자주 놓치게 돼서 교체 날짜를 써놓거나 특정 날짜를 교체 일로 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인디케이터 칫솔모를 사용하면 그 주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인디케이터 칫솔모는 칫솔이 마모가 되면 칫솔모 색깔이 처음 색깔보다 많이 엷어져서 교체 시기를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